잠정 전투 적합 판정. 드디어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KF-21의 수출 계획도 구체화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골자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껏해야 시험 단계에서 수출 계획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건데요. KF-21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양산 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은커녕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인데요. 만약 KF-21이 F-35의 전철을 따라간다면 차치타단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득 정말 KF-21의 개발 상황을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될지 불안해지실 텐데요. 그러나 상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기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지난 4월 20일 홍콩 SCMP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전투기로 F-35를 뽑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이 연구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평가받는 F-22, 5세대 스텔스기의 대표주자 F-35, 그리고 폭격기인 B-2와 B-1B 등이 100km, 300km, 500km의 거리에서 각각 접근해 올 때 중국 방공 레이더가 이를 얼마나 빨리 식별 및 요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기체가 가장 위협적인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당 연구는 F-22보다 F-35가 실제적으로 더 큰 위협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요. F-22가 공중우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F-35는 태생부터가 공대공과 공대지 양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스텔스 성능부터 RCS 값이 0.001제곱미터 수준일 정도로 레이더 상에서 포착하는 게 극히 어려운데요. 이쯤이면 마하 1.6으로 날아가는 탁구공을 레이더에 의존해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F-22의 RCS 값은 이보다 무려 10배나 작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특정 수치 이하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4발, 외부 하드포인트에 6발의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폭장량의 총량만 따지면 약 8.2톤으로 스텔스 성능을 다소 희생하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전부 무장을 탑재한다면 전폭기인 F-15E와 엇비슷한 수준이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F-22보다 F-35를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35의 범용성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F-35는 크게 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 이착륙기 계열이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KF-21조차 개발 로드맵을 보면 F-22가 아니라 F-3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론상 F-35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입니다. F-35는 분명 훌륭한 전투기지만 완벽한 전투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F-35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전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도드라지는 건 역시 비싼 도입 비용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심지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도당토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사용처가 한정적인 무기류는 규모의 경제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 일종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양상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인 F-2는 개발 기간이 연장된 데다 수출에 죄다 실패하면서 100기도 채 생산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상가는 800억 원이었지만 실제 구매 비용은 이보다 1.5배나 상승한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동급기인 F-16이 대당 360억 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3.3배 이상이나 비싼 셈인데요. 이런 비싼 가격은 방산 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F-35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고
튀르키예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추고 튀르키예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한화로 2,682억 원에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F-35는 미국이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라인 전투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도무지 합리적인 구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지만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구매조차 할 수 없어서 F-35가 그나마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명품 효과와 유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 F-2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KF-21의 양산에 우려를 표하는 많은 분이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상당히 튼튼한 활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T-50 계열 항공기인데요. T-50 계열 항공기 첫 번째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16대의 T-50i를 인도했습니다. 또 이라크에는 T-50iQ 24대를 수출했으며 태국의 T-50TH 16대, 폴란드의 FA-50 48대, 최근 말레이시아의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FA-52 KF-21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당장 FA-52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의 전환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이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블록 20 개량을 통해 A4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장비,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부터 훈련과 공중 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블록1이 4.5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정확한 가격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공개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대당 가격이 800억 원에서 9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 바이퍼, F-15EX의 가격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인데요. 그나마 프랑스의 라팔이 KF-21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종이지만 라팔은 미국의 전투기 무장과 호환성이 떨어져서 F-16 등을 주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도입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라팔을 미들급, 하이급으로 도입하려면 무장 체계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이미 상당히 노골적으로 KF-21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반군 소탕 등에 활용하여 실전까지 치른 팔리핀은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팔리핀 공군 대변인이
직접 언론에 나와 KF21을 도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2027년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이라크도 KF21의 시험 비행을 주시하며 도입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양산 물량 확보에 있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250에서 300대를 판매해야 안정적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정 전투 적합 판정까지 통과한 KF21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또 어떤 호조를 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GL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레오파르트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역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AHS 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 화력을 다나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의 훈련장은 크게 네 곳으로 드라코 포모스카, 오지스 우스카, 노바 덴바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의 목적이 발트해 지역인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탓에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1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천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9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쇄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항이 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항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닝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었지만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S 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바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G 77단화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2S1 그보즈디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아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1 사양직 도입만 48대고 K9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덩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닝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스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과 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이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다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닝그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마이너스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우스카 해안가에 K9이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이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자르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 도입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이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H 1회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에서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이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판저하우비치 2000이 비랩탄을 사용해서 56에서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의 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속도가 분당 9에서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에서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의 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판저하우비츠 2000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판자우비츠 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의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제대로 쪽박을 찼습니다. 필리핀과의 연합 군사 훈련 중 하이마스가 표적을 전부 빗맞추면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게임체인저로 등극한 하이마스가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이마스를 글로벌 군사 작전의 핵심 자산으로 선전했던 미국의 체면도 말이 안 되게 구겨졌는데요. 하지만 이 덕에 하이마스와 함께 나란히 주목받던 대한민국 K239 천무의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천무라면 절대 표적을 빗맞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규모 연합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일명 발리카탄이라고 부르는 이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를 포함한 지역에서 5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훈련 지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대놓고 중국을 저격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이번 발리카탄에는 미군 약 1만 2천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뿐만 아니라 호주군까지 동참했습니다. 잠시 중국 처지에서 바라보자면 필리핀 해역 인근에서 자신들과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무력 시위를 벌인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리카탄은 필리핀과 미국의 안보 동맹이 다시 확고해졌다는 상징과도 같은 훈련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친중 반미 노선을 걸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근 해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을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필리핀은 다시 친미 반중 노선으로 선회했습니다. 그것도 루손섬 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아시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과 이사벨라주의 멜로 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팔라완 발라바크섬 등을 미군 기지로 제공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친미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극약 처방을 내린 건데요. 그러나 의도야 어찌되었든 해당 결정은 필리핀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발리카탄이 군사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미국과 필리핀 간의 외교 및 문화 유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공약을 입증함으로써 필리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단 목적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민 에밀사이 하이마스가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체면에 제대로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훈련 상황에서 미군 측은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이마스를 일종의 해안포 역할로 동원했는데요. 중국 해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필리핀이 같은 해상 전력에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해역에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는 게 최선인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이마스는 중국 함정을 가정한 해상 목표물에 6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목표물도 아니었고 고작 20km 밖에 목표물이었는데요. 또한 아쉽게 목표물을 놓친 것도 아니었고 심한 경우 300m 이상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이마스의 카탈로그상 최소 사거리가 32km 이상임을 고려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발리카탄 훈련에 하이마스를 동원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동맹국들의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폭발에 의한 지역 제압이 아닌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해안포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기엔 하이마스의 명중률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더군다나 하이마스가 6발 로켓을 모두 빗맞친 건 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 중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전략 요충지 바시해협이었습니다. 바시해협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 좁은 해역을 말하는데요. 이 해협은 해상 물류는 물론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로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바시해협은 중국 해상 전력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핵심 관문 중 하나입니다. 미국 또한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쉽게 말해 바시해협만 틀어지고 있으면 중국 해상 전력의 활동 영역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바시해협은 난사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와 함께 필리핀 마이너스 중국 간
영토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그것도 현재 게임 체인저로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하이마스가 단 한 발도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했으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데요.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로켓이 빗나간 이유가 하이마스의 자체적 결함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시스템 궤적 이탈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스템의 표적 센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의도한 표적을 부정확하게 식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용 숙련도에 따라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을 경우 타겟팅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필리핀의 고온 다습한 열대 사바나성 기후에 하이마스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이 아닌 해상의 목표물이었기 때문에 하이마스의 사격 통제 장치가 표적 정보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변명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미국 하이마스보다 훨씬 구형 체계인 대한민국의 K136 구룡은 이미 한참 전부터 필리핀의 해안포로서 활약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은 1986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일부나마 현역으로 운용 중인데요. 36발의 로켓을 초당 2발에 발사할 수 있지만 조립 및 전 과정이 수동인데다 초기형인 K30 로켓탄의 최대 사거리가 23km, K33 로켓탄이 36km에 불과해 순차적으로 퇴역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바로 K239 천무인데요. 하지만 퇴역 조치된 구룡 중 일부는 2018년부터 필리핀으로 공여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하이마스를 도입하길 원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패했고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구룡을 도입했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구룡의 성능은 상상 이상이었고 필리핀은 당초 육군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하려던 계획을 크게 틀어 해병대에까지 구룡을 배치했습니다. 해안가에 접근하는 상륙전과 돌격 차량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구룡을 선택한 건데요.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다연장 로켓의 해안포 가능성을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실현 중이었던 셈입니다. 필리핀은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서 하이마스의 성능을 시험하고 구룡을 하이마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3월 하이마스의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측에선 익명의 태평양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필리핀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발리카탄 훈련에서 하이마스가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아닌 K136 구룡의 후계 기종 K239 천무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구룡 운용국이었던 필리핀에 천무는 가장 최선의 대안인데요. 천무와 하이마스는 사용 탄약부터 장전 방식이나 사거리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수치가 근소하게 천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용성 면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천무는 130mm, 131mm,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을 주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30mm, 131mm 로켓은 구룡에서 사용하던 로켓과 똑같은 체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구룡을 운용 중인 필리핀으로서는 따로 탄약 체계를 구매하지 않아도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국방 예산이 부족한 필리핀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사용하는 탄약의 구경이 비슷하다면 발사 속도와 재장전 속도가 화력을 결정하는데요. 발사 포드가 두 개인 천무는 60초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반면 하이마스는 그 절반인 6발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재장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재장전 전 과정이 자동화된 천무의 재장전 시간은 160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격 반응 시간도 고작 16초 남짓인데요. 반면 하이마스는 재장전 시간은 천무와 동일해도 사격까지 최대 30초 가까이 소요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들이 천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천무의 가능성을 가장 빨리 알아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또한 하이마스 500대 구매를 계획했지만 막판에 천무로 노선을 변경한 사례인데요. 폴란드는 천무의 발사대 약 300대와 한국산 탄약을 구매해 WR-300 호마르라는 제식명으로 자체 개발할 예정입니다.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 자주포였던 AHS 크라프처럼 차체와 발사대를 따로 운용할 생각인 건데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UAE의 경우 2017년에 7천억 원대, 2021년대 9천억 원대의 천무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조 원 규모의 천무가 도입되었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나라에서 천무의 성능을 인정하고 주력 다연장 로켓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요. 필리핀 이지 내의 수역은 어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귀중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중국은 구단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해당 지역을 포함한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국제재판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을 공표했음에도 중국의 만행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분쟁 중인 여러 섬과 암초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를 용납한다면 사실상 서쪽 바다의 전부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감스럽게도 압도적인 화력뿐인데요. 미국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인 지금 필리핀의 SOS 신호가 어디를 향할지는 뻔해 보입니다.